약간 가드닝 계의 오은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 리뷰 평소에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책을 읽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책 리뷰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진짜 바빴던 지난 2월에 받은 책이에요. 정원의 쓸모라는 제목의 책인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일단 받았는데 읽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원래 책을 느리게 읽기는 하지만 좋아하는 책은 굉장히 아껴 읽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읽었던 문장을 또 곱씹어 보고 많은 생각을 했다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껴 읽기 때문에 2월 달에 받은 책을 제가 꾸준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다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서 읽던 와중에 선물할 일이 있으면 이 책을 제가 자비로 사가지고 꼭 선물을 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었느냐 하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 키우면서 꼭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을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매주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아이한테 정말 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되새기는데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가드닝계의 오은영 박사님?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책 내용은 책 저자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이상하게 이 글을 읽고 있다 보면 제가 치유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요즘 젊은 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들이 이러이러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자기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아, 그때 내가 저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저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여기에서 보면 가드닝의 어떤 행동들 이런 거를 하는 인간 심리, 왜 그러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그래서 가드닝이 저런 행동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괜찮아지는지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는데, 그걸 보면 아, 내가 그때 힘들어서 그때 저렇게 저렇게 했었구나. 막 이러면서 지난날의 저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 이상하게 제가 힐링받는 느낌? 치유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드닝을 하는 분들 중에 뭔가 힘들어서 가드닝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일상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가드닝으로 해소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가드닝을 하고 있는 분들, 특히 요즘 되게 가드닝에 빠져 있는 분들, 그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 책을 선물을 해드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책의 내용 몇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절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느낌,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너무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이걸 제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만 띡 얘기 하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장만 보게 되니까 이 느낌을 오롯이 전달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본문을 읽는 것은 자제하고 나름 골라서 한요 정도로만 이렇게 따로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보면 좋을 만한 문장들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자면 45페이지에 있는데, 일단 이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저자분은 영국 분이세요. 영국에서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고, 경력은 30년 정도 되는데, 이분이 가드닝을 좋아해서 가드닝을 한건 아니고, 남편분이 가드닝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남편 가드닝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거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45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땅을 가꿀 때는 세상을 향한 돌봄의 태도로 가꾸게 된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에서는 이 돌봄의 자세가 그다지 권장되지 않는다. 수선보다는 교체를 우선시하는 문화는 파편화한 사회망과 도시 생활의 빠른 속도와 결합해서 돌봄을 폄하하는 가치 체계를 세웠다. 여기서 제가 진짜
머리를 진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문장이 뭐였냐면, 이 현대인의 삶에서는 돌봄의 자세가 권장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수선보다는 교체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문장에서 책을 덮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받은 건 아니었는데,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굉장히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회사에서 소모품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톱니바퀴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 회사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없으면은 회사가 안 굴러갈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나 하나 없어도 회사가 너무 잘 굴러갈 것 같고, 나도 그냥 이 톱니바퀴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다면 뭐 그런 생각을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회사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배신감? 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좀 많이 속상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심각하게 속상해 했었는데, 이 문장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꼭 그런 회사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수선보다는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다 마음에 안 들면, 아, 저거 고치느니 그냥 새거 사지 뭐. 새거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또 저렴하니까. 어쨌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이런 현실에 별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왜이 사람은 수선보다 교체하는 이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 정신과 의사니까 그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정신과 의사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신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쟤는 쓸모없어. 쟤는 그냥 패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때, 정신과 의사만은 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끊임없이 수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특히나 이렇게 교체되는 현실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래서 뭔가를 수선하는 일, 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책 초반에 나온 걸로 봐서도 이게 굉장히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제 개인에게도 왜 정신과 의사가 정원에 관련된 글을 썼을까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나니까 정원의 효용에 대해서 글을 쓰기에 정신과 의사만한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쩌면 오은영 박사님도 소아과가 아니라 정신의학과가 전공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아 관련된 프로그램을 소아과 의사가 아닌 정신의학과 박사인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하게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문장으로 넘어가 보자면, 207페이지에 자연이 전쟁을 떠나 휴식할 공간을 준다지만 전쟁 항복판에서 정원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하지만 오래도록 전투가 지속된 서부 전선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사방에 포탄이 떨어질 때 아름다움이란 사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극단적 파괴의 현장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특히 꽃의 아름다움은 다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방식으로 심리적 의지가 된다. 이 문장이 저한테 좀 생각할 거리를 줬던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꽃을 파는 분들 중에서 꽃을 사고 키우는 사람들을 되게 허영이라고 이렇게 약간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정원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되게 허영심이라고 생각해서 적갓 허영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다라는 식으로 비난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들은 게 이제 몇년 전의 일이었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예뻐서 키우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렇게 욕먹을 짓인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일까? 막 그런 물음을 계속 속으로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약간 탐미적인 정원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약간 가드닝을 하더라도 요게 돈이 돼야 뭔가 생산적이어야지만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그냥 보기에 좋기만 한 그런 가드닝에 많은 돈을 쏟는 것을 굉장히 비난하는데 꼭 생산적인 활동이어야지만 명분이 생기는가? 아름다움 그 자체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수치에는 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지언정 어떤 그 사람 마음에는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건데 왜 가드닝을 매개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을 할까?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저는 이 문장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예쁜 꽃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그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렇게 진짜 생사가 오가는 그런 현장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주는 위로와 치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이 의사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뇌의 어떤 부분에 가드닝이 꽃이 아름다움이 이 뇌에 영향을 줘서 우리를 치유하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게 치유를 받는 게 단지 우리의 그냥 기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해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책이 반가웠어요. 그래, 내가 가드닝 하는 거, 예쁜 꽃 키우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정당해. 명분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달까? 아무튼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이제 또 같이 읽어볼 문장은, 245페이지에 원예가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한때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곳이 방치되어 잡초가 우거진 모습을 보면 아예 정원이 없는 것보다 나쁠 수 있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통스럽게 되새기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이 문장에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저거 막 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 오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수집을 했다가 좀 정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것만 보고 무턱대고 막 샀다가 병충해 생겼을 때도 해리 오고 뭐물줄 때든 뭐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든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든 이렇게 뭔가 일거리가 생길 때 벅차져요, 순간. 그리고 또 우리가 얘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가령 우리가 집을 비운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돌봐야 될 아기가 생겼다거나, 동물이 생겼다거나, 뭐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얘를 감당을 못하게 되면서 되게 그냥 손을 놓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식물들도 되게 정직한 게, 주인이 신경을 안 쓰면 금방 모양이 빠져요. 그래서 꾀지재재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모양까지 나빠지네, 정이 뚝 떨어지네, 이러면서 이렇게 또 식물을 촥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리하고 나서 내 마음이 홀가분해졌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아,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참 나쁘다, 이러면서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책임지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일을 벌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책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게 되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반복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식물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어렵지만, 지속 가능한 가드닝을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요. 하여튼 그래서 진짜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한번더 강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은 271페이지에 있는데, 과학기술은 우리 삶의 침투에서 속도를 설정한다. 기계의 반응을 기다릴 때나 네트워크가 느릴 때면 자기 리듬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손과 몸으로 일하면 아무런 매개물 없이 물질 세계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스스로 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몰두했을 때 자신을 잊어버리는 즐거운 느낌을 자주 말한다.
이런 자발적인 상태가 생기는 이유는 몰입 상태에 전전두엽 피질 활동의 둔화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시적 전두엽 활동 감소라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덜 감시한다. 자기 비판에 시달리지 않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특별한 위안이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두엽 피질과 편도를 연결하는 자기 감시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의사로서 우울증 환자, 그다음에 불안증 환자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우울증 환자라든가 불안증 환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감시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매 순간 괴롭고 힘들어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드닝 같은 거 하게 되면 내가 물질에다가 속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속도로 물질을 이렇게 다루는 경험을 하면서 또 거기에 몰두해서 빠지면서 뭔가 스스로를 덜 괴롭힌다.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꼭 가드닝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제가 우울하거나 힘들면 그대로 있으면 안 좋은 생각만 너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생각, 걱정 이런 것들이 정말 99.99999%가 일어날 리가 없는 정말 쓸데없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면 좋은데 저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끊을 수 없는 사람 이라서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 되게 재밌는 걸로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집안에 있을 때는 직수 퍼즐을 맞추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좀 이렇게 멈추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부모님이랑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 밭에 가서 잡초 뽑았어요. 엄마 아빠가 뽑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굳이 나가서 잡초를 찾아다니면서 되게 병적일 만큼 아주 작은 잡초까지도 뿌리를 말끔하게 그렇게 막 잡초를 막 뽑으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뭔가 꼭 가드닝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울증, 불안증 환자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힘드시다면 진짜 이렇게 뭔가 몰두할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제 넘어가는 게 매끄럽지 않네요. 어쨌든 278페이지로 넘어가 보자면 이건 약간 사심이 있는 선정이었네요.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일은 인생에 힘을 주는 창의적 경험이지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고된 일이기도 하다. 도로시는 포피가 태어나자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도로시는 거의 매일 밤을 울음으로 보내게 되었다. 하강 나선에 빠져서 잠시 항우울제를 처방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자존감 상실이 힘들었다. 엄마로 지내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지위가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책이 되게 운명 같다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브라운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절대 집에서 가드닝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키우면 죽일 거니까. 그런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약간 스스로에게 선언을 했어요. 나 절대 안 해. 막 이렇게. 그랬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딱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상황. 아이 키우는 일은 매일매일 결과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머, 오늘 아기가 1cm만큼 자랐네? 몸무게가 0.3kg 늘었네? 정말 너 잘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렇게 칭찬해주는 주변 사람들 없어요. 그냥 애 키우는 일은 힘듦의 연속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고. 그러니까, 아, 도대체 이 힘든 것에서 나는 언제 벗어날 수 있지? 근데 그럴 때 이제 막 SNS 같은 거 하면 내 또래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가. 그러면, 아이는 너무 이쁘지만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할까? 결정할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되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내린 생각이, 아, 그래, 내가 지금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뭔가 스스로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뭔가 결과가 나오는 일들을 해보자. 이 육아 말고 결과가 나오는 일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고 그로 인한 성취감을 한번
얻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가드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드닝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것, 그 다음에 성취감을 얻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 낳고 가드닝을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전부 이거. 그러니까 꼭 돈을 벌지는 않아도 그렇게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제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채워주고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찾아왔고. 자, 이제 마지막 307페이지로 가보자면 그 옛시절 이래로 정어는 사람들이 실행하는 일과 존재하는 일 사이의 간극을 메우게 해주었다. 이두 상태의 건강한 균형이 현대에는 요원해 보인다. 더구나 원예가는 미니어처 세계의 제작자이자 형성자로서 정원이 얼마나 독자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 처음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생산성에 매혹되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정원을 살펴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메모했다. 그러다가 내가 언제나 실행하는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고, 점차 그저 정원 안에서 정원과 함께 존재하기만 할수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배웠다. 이게 제가 요새 마음속에 갖고 있던 가드닝과 관련된 어떤 화두에 관련된 문장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꼽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생산성에 매료되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드닝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산성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산성에 매료되어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병행되어야 건강한 가드닝이 계속될 수 있는 건데 너무 생산성에만 치우쳐가지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치유받고 이런 거를 놓쳐버리면 가드닝이 또 다른 이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느낌? 그래서 이 저자도 얘기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앞서서 이책 전반에서 얘기하는 가드닝의 이런 장점 같은 게이 사람한테 유효하게 먹힐 수가 없어요.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무리 생산성 있는 가드닝을 하더라도 이걸로 우리가 돈을 벌 기회 같은 게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뭔가 생산성을 추구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거기에 완전 이렇게 몰두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당근마켓 같은 걸 통해서 식물 거래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희귀 식물들을 24시간 식물 등을 돌려가면서 생산성 있게 키워내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가든이라기보다는 재배 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돈안 되는 식물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식물이 죽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네. 귀찮았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무슨 방 빼듯이 식물 정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그게 좋을까? 우리 영혼에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나중에 봤을 때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구로 작용할지 아닐지를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내린 행동은 뭐 제가 감히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을 해볼 시간이 없었다면 이 계기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요런 바람. 요런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예전에 정혜진, 그분도 생각해보니까 정신과 의사였던 것 같네요. 그 베스트셀러였던 당신이 옳다. 그 책도 그런 마음이 드는 너, 그거 당연한 거야. 괜찮아. 너 오라.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것처럼 이 책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가 가드닝을 하고 있고, 네가 잡초를 뽑고 싶었다면, 제라늄 그렇게 잘라가지고 삽목을 하고 싶었다면, 다그 안에는 너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삽목을 많이 하는 너, 그거, 그 마음, 오라. 잡초 그렇게 막 뽑는 이 마음, 그거 오라. 땅을 다
뒤엎어버리는 네 마음도 오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되게 인정받은 느낌. 그동안에 내 마음고생을 좀 토닥토닥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오은영 박사님의 책도 읽어봤고 또 정혜진 의사 선생님 그분의 책도 읽어봤지만 이 책이 가장 저한테 힐링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가드닝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를 조목조목조목 힘든 걸 알아봐주고 또 그게 이래서 힘들었다고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드닝을 자의에 의해서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씨알이 맥히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지만 대신에 자의로 가드닝을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게 됐다.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위안이 많이 될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속도전 하듯이 한 번에 막 1시간, 2시간 아니면 하루만에 이렇게 쑥다 읽어버리면 오히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은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여러분들만의 분명히 이야기가 이 책에도 녹아져 있을 테니까 그거 다 찾아보면서 지난날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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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씹으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책 읽어가지고 누구한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읽는 책 아니니까 여기서 교수님이 말했던 뭐 전두엽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PGD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외워가지고 남한테 자랑해갖고 뭐 하겠어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린 날에 지난 날의 나를 내가 치유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곱씹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 보낼 때 이런 리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 책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렇게나 뒤늦게 이런 리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진짜 이게 책 리뷰 해주는 게 책이 뜨기 전에 리뷰해가지고 나로 인해 책이 빵 떠야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빵 뜨기 전에 받아가지고 이미 빵 뜬 후에 이제야 이 책에 리뷰를 하니까 진짜 출판사에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사실 이 책 리뷰해주면 이벤트 혹시 진행하게 되면 이벤트에 뽑힌 분들 출판사에서 책 보내주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간이 너무나 경과를 했을 뿐더러 제가 책을 한 요만큼 읽었을 땐가 요만큼 읽었을 때 이미 아 이거 이벤트 받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 이 책은 진짜 돈 주고 사서 읽어야 할 가치가 있다. 자기가 돈을 써서 이 책을 소유해서 그래서 읽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애시당초에 이 책 이벤트를 받는 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책 리뷰와 다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형편이 되면 이게 얼마지? 16,800원인데 가격 나쁘지 않네요. 어쨌든 그 가드닝이랑 관련돼서 되게 인생책이라고 불리울 만한 책이 많지 않아요. 읽은 것 치고 많지 않은데 정말 인생책이라고 불리울 만한 책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여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책 리뷰를 끝마쳐 봅니다.